안녕하세요. 생방송 데일리 잠 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호선 씨. 네. 혹시 알부자족이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알부자족이요? 네. 그거 원래 부자라는 뜻인데 요즘은 다른가요? 아, 이게 세대 차이인가요? 네. 네. 알부자족이라는 말은요. 네. 부족한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 대학생들이 1년에 내는 등록금이 1,000만 원씩 하니까요. 네. 알바를 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비꼬아서 하는 신조어입니다. 네, 정말 요즘 대학생들 좀 안 됐습니다. 저희 때에 비해서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네. 비싸고요. 네. 또 나중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업난 때문에 취직도 안 돼서 등록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지금의 알부자족이 졸업할 때쯤에는 취업 걱정만은 전혀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데일리 잠 매거진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네. 그녀를 쫓아다니고요. 네. 또 멀리서 지켜보고, 네. 또 요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김씨,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 같은데요, 스토커. 아하, 그러나 또 때로는 스토커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예, 바로 취업을 할 때인데요. 네. 오늘은 왜 우리가 스토커가 되어야 되는지, 네. 강유미의 파란만장한 취업 연구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현재 시간 아침 7시. 어? 경비원 김씨 아저씨. 오늘은 좀 늦게 나타나셨네. 어제 한잔하셨나? 오, 대박! 사장님 발견! 야,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네.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게 인상적이군. 내일은 나도 자전거를 준비해야겠어.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아, 벌써 5분째 이러고 있어. 아, 미친. 자, 그만 저 진정하고 무슨 고민인지 말을 좀 해봐요, 네? 전 서류 전형은 항상 통과하거든요. 근데 꼭 면접만 보면 떨어지고. 이젠 서류 합격했다는 전화만 와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 같나요? 제가 스펙을 누구한테 내놔도 안 떨어지거든요.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놓은 스펙인데 그게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저 울지 말고 제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요? 딱 어디는 아니고. 아니, 요즘 같은 때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몇 시쯤에 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애가 타겠군요. 그 마음은 나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막 찔러놓는 이런 문어발식 지원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지원하고 싶은 회사라면 스토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스토커요? 음흠. 요즘 많은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전략으로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강조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애사심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스토커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난을 뚫는 비장의 전략 스토커. 그렇다면 경험자가 말하는 회사의 스토커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들어볼까? 스토커 전략으로 당당하게 국내 A은행에 입사한 이군. 과연 그에게 취업 스토커란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자고.